네, 뭐 새로운 주간이 또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주간인 만큼 또 새로운 어떤 환경 속으로 시장이 들어갈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에 이제 오르다가 조금 오르다가가 아니라 장 초반에 많이 빠졌다가 이제 장 막판에 지난 주말 들어 올렸지만은 역시 미국의 경우에는 바닥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고 주요 기술적 지표들의 경우에도 장기 지표들의 경우에는 한파동이 아주 크게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경제 지표 쪽에서도 보면 성장이라든지 경기 침체와 또 기업 실적 악화, 그리고 긴축이 몽땅 이제 시작되는 몽땅 이 약세장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제 방어적 관점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 우리 생쇼 매니저님들이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사실은 뭐 경기 하고는 좀 무관하고 일부 정책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아무래도 좀 신선한 종목들을 많이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또 새로운 SOC 관련 종목들 좀또 새로운 컨셉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작년에 이제 그전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탈원전 정책이 한창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우리가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할 때 미국에서 원전 협력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원전 유턴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관련 종목들이 한 300%씩 이렇게 올랐는데요. 이제 뭐 저는 좀 무릎에 사는 사람이니까 무릎에 있는 섹터들 중에서 새로운 게 없는지 또 발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제 보유한 포트에 있는 종목들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전 종목들을 잘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보시면은 종목들 쪽에 보면 이제 신일전자라고 하는 종목이 조정을 받다가 툭 치고 올라와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뭐 무지하게 덥습니다. 주말에 보셨다시피 덥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기록했던 이 고점이 2,900원 정도 전자니까요. 이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종목은 오늘 항공우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를 보면은요. 이 항공우주도 보시다시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흐름을 기록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계절주인 그 여름수혜주도 가지만 또 항공우주는 이 미국과 우리의 어떤 우주협력 또 있고요. 또 미래 산업인 UAM이라고 하는 그런 그 차기 그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우리 정부 정책하고도 또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군비 증강이라고 하는 그런 전 세계 군비 증강 트렌드에 걸려서 결국은 이 군비 증강을 하게 되면은 뭐 탱크도 필요하고 포도 필요하고 미사일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사일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바로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구형 항공기 옛날 항공기로 우크라이나 영공을 지배하지 못하면서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사실 가성비가 좋은 항공기 전투기 수요가 늘어날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 항공우주는 이제 7호기 시제품이 나와서 이제 막그 활주 비행은 단계는 넘었다고 하고요. 조만간에 이제 환우를 훨훨 날아가면서 비행 단계 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항공우주의 경우에는 이 FES라고 해서 항공기 그 생산 조립 시스템이 소위 스마트 팩토리로 진행이 되어 있어서 시험이 끝나고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 찍어내듯이 현대차가 전기차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 있는 항공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때 효율성이나 가성비, 생산성 엄청 많이 높고 경쟁력도 높을 전망이니까 멀리 보시고 이건 경기하고는 무관하죠. 경기가 나쁘다고 빵안 먹을 수 없고 경기가 나쁘다고 무기 안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항공우주 중기적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보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익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을 이제 편입할 차례예요. 오늘 이제 편입할 종목은 제가 사실은 여러 차례 이 종목을 다른 걸로 이제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가 1,7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푸른 기술이라고 하는 종목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광 매니저
대표님께서 또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 주셨는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노원 매저님이 말씀했던 것은 이제 로봇 관련 모멘텀으로 말씀해 주셨고, 추가로 제가 본 모멘텀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모멘텀도 또 추가로 지금 생기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포인트가 8, 9월, 8월 정도 전후면 뭔가 종전을 향해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뉴스들도 흘러나오기도 하는데요. 뭐 기술적으로 이 증시 흐름도 봤을 때 한파동이 더 남아있지만 8월 정도 전후가 가면 이제 깊이 빠지는 저점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또 7월 달에 빅스텝 두 번의 추가 금리 인상이 끝나게 되면 9월에 이제 FOMC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좀 여유도 있고요. 또 그때부터는 9월 이후에 미국의 빅스텝이 아니라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좀 제법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7월 말, 8월 초에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푸른 기술을 종전선언 모멘텀으로 이제 지수가 좀 반등한다고 보고 오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푸른 기술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아시죠? 뭐, 소위 철도 관련 회사로 제가 남북경협주 2018년에 말씀드려서 대략 한 300% 올랐었는데요. 이제는 러시아 재건 모멘텀, 역시 러시아 재건을 하더라도 철도 관련한 인프라 투자가 있을 거고요. 또 국내적으로도 이제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철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테마주로서 또 러시아 재건 관련 종목으로서 푸른 기술 관심에 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뭐 흥국 같은 종목이나 DY 파워의 건설과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렸고, 요건 이제 인프라 관련 종목들, 철도 관련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보시면은 요즘에 새로운 재료가 하나 나왔어요. 바로 푸른 기술이 현대위아와 협동 로봇을 만들어서 자율주행 로봇을 최초 공개했는데 공동 개발한다. 누구랑? 현대위아랑. 이렇게 되니까 현대차 그룹에 지금까지 이제 뭐 주로 철도 관련 것만 했는데 로봇 관련 산업에 진출했다는 소식이고, 또 노광민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뭐 삼성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게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있고요. 미래 성장 모멘텀으로 다음 모멘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멘텀은 그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청신호라고 써져 있죠. 미국이 마샬 플랜, 이 마샬 플랜이라는 게 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아예 그냥 황폐화되고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전쟁, 뭐 독일도 그렇고 이제 프랑스도 그렇습니다만은 재건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과거에 이 마샬 플랜으로 인한 그 SOC 투자를 포함한 대규모 건설 투자가 미국의 뉴딜 정책이 있습니다. 네, 그거보다 더 큰 파급을 일으키면서 2차 대전 후 유럽의 부흥에 기반이 되었어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그 나라가 큰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제2의 마샬 플랜과 같은 걸 기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바라고, 만약 장이 턴어라운드가 된다 그러면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 뭐 언제 될 건지 이 부분보다도 미국은 이미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또 EU도 100조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겠다라는 입장을 EU 집행위에서 밝힌 상태라서 이미 많은 그 소위 청사진이나 계획들이 미국이나 유럽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와 관련해서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게 뭐 소설이 아니라 팩트다라는 그런 관점이라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이 푸른 기술도 결국 뭐 철도도 상당히 좀 그 많이 파괴가 됐을 거고 또 현대화시키는 그런 투자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 푸른 기술 같은 철도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자료 가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른 기술은 이제 뭐 방금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테마로 엮여가지고 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재건 테마로도 좀 올라갈랑말랑 올라갈랑말랑 네. 이러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오늘 나온 뉴스 보면 이제 러시아가 네. 뭐 좀 협상하자 그런 얘기가 네. 나왔는데 네. 또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네. 뭐 협상하지 않고 계속하자, 뭐 전쟁 계속하자, 뭐 그런 네. 그러니까 이제 영토를
전부 회복할 때까지 계속할 거다. 뭐 그 얘기까지 나왔어요. 완전 역전돼 버렸는데 사기가. 앞으로 전쟁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보통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말리는 누가 더 밉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사실은 오늘 그 얘기와 관련해서 폴란드의 총리 가서 뭐라고 했냐면 한치의 영토도 양보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훈수를 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사실 기본적으로 전쟁이나 싸움은 싸우는 사람은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싸울 의사를 계속 밝힙니다. 하지만 주변 여건이 말리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말려지게 되는 거라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우크라이나 주장도 있고 러시아의 주장도 있지만은 이제 전쟁이 좀 필요한 단계에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결론을 맺어서 협상이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뭔가 이걸 좀 정리해야 되는 수순으로까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하나하나의 입장보다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 유럽은 이미 재건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좀 뭔가 가까워진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종목은 1차 목표치는 13,000원, 2차 목표치 2만 원, 손절은 9,5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